장기 성장성이 괜찮은 종목으로 꽂았던 거고요. 아이패드 한 대씩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로봇 임대료도 받지만 통신요금도 받아요. 훌륭한 노후제비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아... 월급 타는 날마다 조금씩 사는 게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 투자의 감각 책에 보면 달러와 인덱스를 무척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분들은 그 달러와 인덱스 안에 유로와 파운드와 뭐 등등 이 기초 동안 이 통화의 네. 그 뭐 하락세 때문에 달러 오른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좀 반대로 보는 게 인플레이션이 뭐죠? 통화량 증가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석유라도 사고 이것저것 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패드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 가서 석유도 사고 집도 사고 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잡는 방법은 여기에서 돈을 뺏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뺏는 방법이 뭐죠?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게 된 인플레이션 잡는데 또 황당한 일이 벌써 뭐냐면 전 세계 달러 흘러다니는 돈이 약 70%가 미국 돈 달러입니다. 미국 은행이 대출한 돈이에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석유도 사고 뭐 다 사서 올렸는데 이걸 빼려면은 대출받은 거 회수하는 거죠. 그럼 회수하려고 그랬더니 달러를 빌린 데는 뭘로 갚아야 돼요? 달러 갚아야죠. 달러로 갚아야죠. 네. 자, 모든 대출에는 이자가 이게 많아요. 그러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갚으려면. 네. 네. 그게 달러 강세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갚은 돈 다 갚아버린 거죠. 갚았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했던 석유 가격, 원자재 가격에서 다 파서 은행에 줬다는 얘기죠.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와 강세가 약화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 걱정할 일은 없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8월 10일 날 CPI 9.2% 나온 날. 아, 7월 10일이군요. 7월 네. 15일. 그때 그 당일날 달러와 인해서 110 조금만 109.98 딱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아. 결국은 달러와 인덱스 추이 이런 것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막연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할 거야 이런 것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차라리 그 주변 변수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표 달러와 인덱스니 금값이니 뭐 채권금리 이런 걸 설정해놓고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네. 어떤 주식이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주들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서학개미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 그 미국 빅테크 주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1월 20일경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이스북이 틱톡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이 그날 22% 폭락한 날입니다. 즉 페이스북 우리가 말이 페이스북이지 페이스북 현재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6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년 동안 베트남이 경제로 벌어들이는 거래 총액 GDP라고 하는 GDP가 약 4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이 회사가 미국에서도 거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졌습니다. 이 회사가 22% 빠져버렸어요. 자, 어느 곳이든 돈이 많은 곳에서 10% 빠지는 것과 돈이 적은 곳에서 10% 빠지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네. 많은 곳에서 빠지는 것은 좀 빠지나 보다 하는데 많은 곳에서 돈이 25% 큰 기업에서 20% 빠졌다는 얘기는 본격적인 하락장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도 반성을 했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투자의 감각에서는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게 장의 하락의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거의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맞아왔거든요. 그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이 모이는 것은 당연히 빅테크가 가장 큰 돈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돈이 차지하는 게 스몰캡 허접한 우리말로 하면 좀 개잡초들이죠. 네. 죄송한데 네. 근데 미국 주식에서도 비트코인의 암호화폐가 그런 개잡주, 최고의 성장주로 이미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돈이 조금만 빠져도 폭락이 가고 이곳에서 폭락이 되면 돈이 순서대로 빠지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럼 다시 거꾸로 채워지죠. 빅테크부터. 네. 그래서 빅테크가 최근 한 두 달 동안 많이 올랐죠. 아마존 맞아요. 같은 경우는 약 30% 올랐어요. NDX 같은 경우도 뭐 200일 평균선 거의 다 왔으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면 이 물이 이제는 스몰캡으로 가겠죠. 아. 스몰캡으로 가고 마지막의 순서로 이제 다시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아. 그 순서대로 가니까 NDX가 결국 200일 이동평선까지 시장을 리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측한 대로 FOMC까지 조정 상세가 온다면 그때는 지수는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들이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좀 수익을 크게 갖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빅테크 당연히 좋죠. 안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것보다 주식 투자자는 항상 초과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보다 제가 좀 더 빨리 벗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는 어느 정도 200일 이동평균선이 왔다 그러면 빅테크보다는 이제 좀 더 약간 내려가는 상위 100종목이 아니라 상위 200종목, 300종목으로 좀 스몰캡 위주로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세계에서 2023년 투자 아이디어로 네. KT와 현대차, 기아 이런 주식들을 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책에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에 한 달 팔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2-3년 네.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덜 위험하면서 그다음에 덜 위험하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이 되면 버틸 수 있거든요. 아. 배당이 좋으면서 그다음에 향후 장기 성장성이 괜찮은 종목으로 꽂았던 거고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현대차 조금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개별 종목 위주로 합니다. 아, 그러세요? 매크로 총을 내려면 개별 종목을 해야죠. 아, 그래서 매크로를 분석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약간 그거에 맞춰서 하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개별 종목 많이 하시는군요. 네, 개별 합니다. 즉, 매크로를 분석해서 사실 지난 4월 달 방송 보면요. 제 유튜브 방송 보면 5월 폭락장에 대비하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방송도 했습니다. 네. 근데 3월, 4월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끊임없이 현금화를 강조했지만 제가 5월 FOMC 끝나면 회복될 줄 알고 너무 빠르게 이제는 되겠다 했는데 그게 두 달이 더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두 달간 방송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손절매하지 마라. 두 달 동안 제 방송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방송이었고 근데 희망을 준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그 매수세가 7월부터 들어올 것이다 보고 이제 방송을 바꿨던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개별 종목 싸움이거든요. 개별 종목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 그러면 최근에 어쩔 수 없이 2-3년 팔아야 되니까 안정적인 위주로 하되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개별 종목, 좋은 개별 종목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T랑 현대차, 기아 뭐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거잖아요. 약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안정적이고 배당. 근데 추가적으로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성장성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KT 같은 경우는 네. 통신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신회사 그러면 인구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화기를 많이 간다고 한들 대포폰이 아무리 된다고 한들 네. 한 사람이 몇 대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구가 줄면 휴대전화 사용자, 위성전화 사용자가 줄죠. 그래서 KT 주가가 오랫동안 거의 남들 다 올라가는데도 회복을 못했었는데 반전의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KT가 요새 그 식당 가면 요새 서빙 로봇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 광고 보면 KT가 또 병원에서 뭐 청정 무슨 소독하고 다닌다고 방역하는 그런 로봇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봤어요. 광고. 네. 그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아이패드 한 대씩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로봇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통신하는 겁니다. 서버와. 전화기 한 대가 여기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서 지금 지정된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통신 요금 누군가 냅니다. 그러면 이런 로봇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KT는 이 로봇 임대료도 받지만 통신요금도 받아요. 아,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요새 AI, KT AI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받아주고 주문 대신 받아주고. 네네. 그게 뭡니까? 다 사람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체하는데 KT에서 AI 일종의 렌탈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 사람을 대체하는 이 기술들, 이런 서비스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KT. 그런데 기본적으로 KT는 유선전화요금, 무선전화요금이 크게 전쟁이라 수백만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좋아요. 배당을 지금 현재 약 3만 7천 원 하는데 작년으로 1,950원 했습니다. 주당. 그럼 1년에 은행 이자가 몇 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4만 원짜리 주식이 배당 2천 원 한 거예요. 수익률이 5%입니다. 5% 은행 이자 있으면 그거 하셔도 되는데 KT 가지고 있어도 그냥 5%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노후제비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무인화, 그 다음에 로봇, 이건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KT가 충분히 앞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성장주로서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뉴스에 현대차가 세계 3위 뭐 전기차 업체가 됐다고 나왔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인 이유, 8천억 달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네. 왜? 데이터 회사죠. 데이터. 테슬라는 지금 현재 OTA라고 오버 더 에어라 해가지고 무선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냥 구독 서비스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오토파일럿, 실제 오토파일럿, 아까 파워를 자기가 아니라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같은 경우 월 뭐 가령 50만 원, 100만 원 완전히 구독하려면 뭐 1만 몇천 달러를 주고 사면 되는데 그걸 한다는 거죠. 즉 자율주행이 되면 전기차의 기반은 광케이블 네트워크고 그게 자율주행 네트워크가 되면 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하고 게임하겠죠. 쇼핑도 하고. 네네. 그러면 차 안에서 지금이야 스마트폰 보지만 그게 구현이 되면 누가 스마트폰 보겠나요? 차 안에 모니터 놓고 차량에서 해야죠.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현재 한국에 약 3천만 대의 차량인데 결국 지금 70%가 현대차예요. 언젠가는 전기차로 다 바뀔 텐데 그럼 70%가 현대차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사물 인터넷이 자율주행이 돼버리면 현대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 하는데 그럼 현대차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왜? 현대차 모니터 안에 구글을 들어가려면 구글이 돈을 내야죠. 현대차에. 네. 지금 현재 구글폰에 아니면 그 애플폰에 구글에 검색 엔진을 달기 위해 얼마나 돈을 많이 냅니까? 그거 동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 네트워크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현대차도 배당이 꽤 좋습니다. 현재 주가가 20만원 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당이 2.5%, 뭐 3%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배당도 괜찮고, 그 다음에 향후 성장성도 좋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꾸준히, 뭐 어린아이들 용돈을 가지고 사거나, 주식 투자에 정말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직장인들이라면, 좀 그냥 월급 타듯이 계속 월급 타는 날마다 조금씩 사는 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추천했던 거죠. KT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왜냐하면 네. 증시에서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너무 안 주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자산주래지는 그냥 경기 네. 방어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 로봇 서비스가 잘 정말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멀티플만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성장성을 진짜 뭐 가령 성장주로 대표적인 걸 가령 카카오처럼 순식간에 매출이 이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노령화가 되면 이런 AI 로봇 서비스는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장사하는 분들이 힘드시는데 네. KT 역할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국내 주식에서 뭐 괜찮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을 꼽으라면은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외 KT나 현대기아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좀 반대로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좀 약간 이들 기업에 비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앞으로 반도체는 영원히 더 늘어나겠죠. 사용. 그다음에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뭐 독보를 유치. 그래서 삼성전자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크게 네 개 사업부잖아요. 가령 가전, 네. 그다음에 단말기, 그다음에 메모리, 네. 그다음에 비메모리 크게 네 개 사업인데요. 근데 메모리가 돈을 벌어서 다른 구조를 이렇게 도와주는 구조인데 비메모리는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전이나 통신 쪽은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4개 사업으로 나눠버렸다. 그러면 메모리는 현재보다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높게 받으면서 주가를 리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가 무척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분리될 경우에는 차입을 봐야 되니까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통신이나 이 가전사업 부분은 분사가 되겠죠. 네, 수익성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이런 그 기형적인 4대 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앨런 장관이 한국에 와서 치포 동맹 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이, 중국이, 저도 뭐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일본 놈 다음으로 놈이 방송용 같은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 다음으로 싫어하는 네. 민족이 또 중국 아닙니까? 왜? 지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당해왔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한국이 되게 비슷한 게, 결국 일본과 중국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도 그 베트남이거든요. 네. 네. 베트남은 이제 당나라까지 사실 중국에 복속돼 있다가 당나라 이후에 독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한 번도 침략을 허용하지 않다가 베트남이에요. 한국은 중국하고 항상 있으면서 끊임없이 당했죠. 당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우리는 또 미국의 우산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또 쉽지도 않고, 달러와 헤게모니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무역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25%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메모리, 랜드, 하이닉스, 랜드 다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 중국에 왜 공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수요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치포 동맹이나 니네 다 빠져라,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라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공장을 놓고 도망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공장을 놓고 나온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중국에 팔 만큼 대체 수요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인도가 그만큼 나설 리도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거죠. 근데 시장은 악재보다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포 동맹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상승의 뭐라 그러죠? 한계가 어느 정도 현재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오늘 16일에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강세를 좀 이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만 제거된다면, 뭐, 과거 1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이 되는 그 비중만큼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